매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휴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행 중 적신호가 들어와서 정지를 해야 할 때 엔진 브레이크 사용 감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올린 도로주행 영상에 가끔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4단으로 달리다가 적신호를 발견하고 정지해야 할 때 꼭 3단으로 바꿔야 하나요? 또는 강사님이 3단에서 2단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맞나요? 이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는 세 가지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로 밟는 풋브레이크. 두 번째는 주차된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주차 브레이크 또는 사이드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죠? 네, 이렇게 주차 브레이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엔진 브레이크. 여기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극적 의미는 4단 기어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달리던 도중 내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공기의 저항 또는 중력, 마찰력, 엔진의 회전수가 줄어들어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 의미는 운전자가 강제적으로 고단 기어에서 저단 기어로 시프트 다운을 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인데, 문제는 레브 매칭을 하지 않고 클러치를 들어버리면 변속 충격, 흔히 우리가 말타기라 그러죠? 말타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레브 매칭은 회전이라는 뜻을 레블레이션의 레브, 그 다음에 일치시키다의 매칭,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기어는 입력 기어와 출력 기어가 있습니다. 자전거로 따지면 페달에 위치한 기어가 입력 기어로 생각하고요, 뒷바퀴에 있는 것을 출력 기어로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 기어는 크죠. 근데 출력 기어는 저단일수록 크고 점점 조그매집니다. 그죠? 그만큼 작은 기어가 출력 기어와 입력 기어가 물리게 되면 그만큼 힘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4단 기어로 시속 50km로 달려던 중 적신호를 딱 발견한 거예요. 이때 클러치를 밟으면 RPM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자, RPM은 떨어졌는데 내가 클러치를 밟고 3단을 넣었어요. 이때 클러치를 들 때, 자, 속도가 50km 달려오다가 40km까지 밖에 안 줄었어요. 하지만 40km는 아직까지는 4단 기어로 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3단 넣고 40까지 올리면 RPM 2200을 넘어가요. 근데 클러치를 밟는 순간 RPM은 10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때 클러치를 들어버리면 회전이 안 맞죠. 다 3단 넣고 엑셀을 밟은 게 2200rpm에 40km라 그랬어요. 근데 클러치를 떼는 순간 RPM 1200이에요. 언밸런스죠. 이때 변속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레이스 선수들이 뭘 하죠? 힐앤터라는 기술을 하는 거예요. 레이싱 기술. 뭐냐면 브레이크를 발을 얹고 속도가 줄면 클러치로 3단을 넣고 클러치를 떼기 전에 속도가 30 이상이면 엑셀을 뒤꿈치로 탁 쳐줍니다. RPM을 3000까지. 3000 이상 쳐줍니다. 쳐주면서 클러치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변속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저단기에서 속도를 낼 때도 힘있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힐앤터인데, 우리는 힐앤터를 쓸 수가 없어요. 초보들은 힐앤터를 쓸 수도 없고, 힐앤터를 쓸 줄 안다고 치더라도 RPM이 3000을 넘어가기 때문에 감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엔진 브레이크의 뜻은 소극적 의미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달리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어떻게 쓰면 감점이 안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극적 의미니까 당연히 시프트 다운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달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자, 속도계 한번 보시고요. 저기 바늘도 있고 디지털도 있는데 디지털 속도를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출발할 텐데, 자, 1단 기어든 2단 기어든 3단 기어든 4단 기어든 우리가 오토매틱 차로 따지면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D를 D레인지에 놓으시면 브레이크가 떼면 차가 천천히 굴러갑니다. 그걸 우리가 크리프 현상이라는데, 이 수동차에도 크리프 기능이 있다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을 해볼 건데요. 1단을 넣고, 자, 브레이크를 떼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아무것도 하면 안 밟고 가볼게요. 자, 속도, 자, 6km로 가는 게 보입니까? 네, 6km로. 여기서 제가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습니다. 자, 다시 엑셀 밟고 속도를 올립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안 밟아볼게요. 자, 12km.
예, 12km로 가지네요. 자, 속도 보이시죠? 그죠? 자, 아무것도 안 밟아도 계속 가죠? 그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속도를 올리고 한번 3단을 바꿔보겠습니다. 3단. 자, 아무것도 안 밟고 갑니다. 자, 몇 킬로 가나 보십시오. 16km. 자, 시동 안 꺼집니다. 계속 굴러가죠? 그죠? 예, 이게 크리프 기능이에요. 자, 한 번 더. 4단을 넣고. 자, 아무것도 안 밟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1km 계속 보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누르면 시동이 꺼집니다. 자, 여기 이제 크리프 기능이에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클러치 밟고 정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내가 멈추고 싶다. 이 상태로 가다가 어떻게 한다? 바로 이제 브레이크 살짝 얹어 놓겠죠? 힘을 주지 말고.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클러치로 동력 끊고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죠? 엔진 브레이크를 소극적 의미로 사용하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저단 기어로 시프트 다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달리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속도를 제가 올립니다. 자. 자, 앞에 보면 적신호입니다, 지금. 자, 아직은 신호등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발은 지금 엑셀에 있죠? 이제 엑셀을 뗐습니다. 브레이크 살짝 얹어놔요. 자, 그래도 엔진 브레이크는 작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속도를 58km, 자, 53km, 자, 47km, 40, 36, 자, 32, 31, 29 됐죠? 이제 클러치 끊고, 그죠? 자, 브레이크로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정지,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시프트 다운을 할 필요 없어요. 자, 천천히 갑니다. 앞에 차가 뭐 학원차가 있으니까.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앞차가 느리면 그냥 브레이크를 살짝 얹어도 돼요. 힘만 안 주면 돼요. 살짝 얹고 가도 차는 계속 굴러갑니다. 네, 수동차기 때문에 22km까지 갑니다. 거기서 만약 속도를 더 줄여야 되면 이제 기어 변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엑셀.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자, 아직은 클러치 밟으면 안 되겠죠. 감점되니까. 자, 35, 32km, 30km, 클러치.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된다? 기어를 바꾼다. 몇 단? 2단으로 바꿨습니다. 유턴을 해야 되니까. 자,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고 돌아도 상관없어요. 자, 다 돌아왔죠? 이제 엑셀. 다시 쭉 속도 올립니다. 자, 한 번 더. 자, 정지할 때는 시프트 다운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앞에 보세요.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자, 요 정도 거리 정도 오면 브레이크를 발을 얹습니다. 그럼 엔진 브레이크 작동하는 거예요. 소극적 의미로. 자, 브레이크 힘을 약간 빼고요. 자, 32, 31, 클러치. 이제 브레이크로 마무리. 정지, 중립. 이런 식으로. 자, 저 앞에서 유턴할 겁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발얹었죠? 속도 내려갑니다. 지금 기어 바꿔서 클러치 들어버리면 변속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30km 이하까지 오면 클러치 밟고 2단. 자, 속도 20 됐죠? 클러치 잘 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변속 충격이 없어요. 자, 2단 자체가 12km, 11km니까 12km 정도 내려왔을 때 클러치를 들어주면 변속 충격이 없다라는 거. 예. 자, 다시. 예. 자, 브레이크 정지. 자, 신호 정지. 자, 브레이크만 쓰는 거 보이죠? 시프트 다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때 이 정도 오면 이제 계기판 한번 보세요. 아직 앞에 보고 다시 계기판 20 근처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로 미리
보시고 제동, 그리고 중립. 자, 이런 식으로 계기판을 보실 때는 오래 보시면 안 돼요. 잠깐 보고 딱 보시면 돼요. 30km까지 아직 안 내려갔으면 다시 앞을 보시고, 속도 좀 더 떨어지면 한 번 더 보셔서 20 근처까지 간다 싶으면 바로 클러치 밟으시면 돼요. 또 차에 진동이 있어요. 약간 떨린 현상이, 떨림이 느껴집니다. 그걸 보고 클러치 바로 들어가면 돼요. 보통 차가 심하게 떨리면 재빨리 클러치를 밟으셔야 돼요. 늦게 밟으시면 무조건 시동이 꺼져요. 동력이 딸리니까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재빨리 1초 만에 클러치 밟아주시면 시동은 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적신호에 정지할 때는 굳이 시프트 다운을 할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앞에 도로 상황에 맞게, 속도에 맞게 시프트 다운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정지할 때는 굳이 시프트 다운을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냥 클러치 밟고 정지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크리프 현상을 이용하시라는 거. 브레이크에 발을 얹으면 소극적 의미의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시프트 다운을 써서 적극적인 엔진 브레이크 쓰는 거는 비추천한다라는 거. 자, 이상으로 쉬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